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 야, 그럼 우리 집 양반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?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당신 많이 놀랐나 보네.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. 이 병이 그래 깊은 거였으면 내한테 말을 했어야지. 이제 저 상황들을 다 아니까 내가 편하게 말하겠네. 나 수술 안 할 거야. 야? 곧 있을 저 퀴즈 코리아에도 한 번 더 나가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 옥순 여사, 나 그렇게 좀 해줘. 이 애비 말이야, 그렇게 좀 해주라. 응? 아니요, 저 아버지 퀴즈 프로 절대 못 보냅니다. 강산아, 저 아버지 말씀 안 들을 거예요. 나 수술해도 힘들게요. 아니요, 아버지가 그러셨죠. 힘들고 좌절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고 노력하면 결국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게 보여주고 싶었다고요.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수술하면 살아나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으시잖아요. 그냥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믿지도 않으시죠? 아, 그런 게 아니요. 아니요, 아버지는 지금 수술해서 살아날 자신이 없잖아요.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깟 퀴즈쇼에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수술도 마다하고 가족들 몰래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게 아니야. 그럼 뭐예요? 에? 도대체 왜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하냐고요. 김서방, 그러면 퀴즈 영웅 따윈 필요 없네. 자네는 이미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. 그러니 그 퀴즈 프로는 잊고 수술하세. 장모님, 아무 소리 말고 수술해. 죄송합니다, 저 수술 안 합니다. 아버지, 수술하다 깨어나지 못하면은 너희들한테 주려고 준비한 마지막 선물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요. 저 그딴 선물 필요 없어요. 이건 내 마지막 꿈이기도 하다.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란 말이야? 내가 포기하면 너희들이 보상해 줄 거야?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너희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요. 아니요, 전 꼭 아버지 살릴 거예요. 아, 수술하고 깨나면 뭐하냐? 너희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할 텐데 얼마 남지는 내 시간 너희들한테 신세 지면서 곱지덩어리 애비를 살다가 죽긴 싫다. 하지만 이 인생이 진짜 될 거요. 나는 너희들이 낯설 테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나도 내 목숨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. 너희들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인생 너희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. 아니, 수술을 안 하겠다니. 아니,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수술비 없으면 내가 당장. 뭐야? 아니, 왜 수술을 안 하신대요? 아니, 시끄러워. 자. 어, 그래. 알았어. 그래. 아니, 도영이가 뭐라 그래요? 왜? 아주 위험한 수술이래. 살아나더라도 그냥, 아이, 근데 그딴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, 어휴. 안 되겠어요. 나도 병원에 가서. 아니, 이봐요. 당신은 병원에 가지 마라. 아니, 왜요? 아니, 그, 저 사돈 둘이서 한꺼번에 들어닥치면은, 꼭 임종하러 온 거 같이 보이잖아.
같으면 어떻게 할까? 빙빙, 그래 김 PD는 어떻게 할 거래? 모르겠습니다. 아즈바이께서 워낙 완강하셔서리. 우리 김 PD 아버님 마음 이해가 되긴 한데. 에이, 그냥 수술해보는 거죠. 수술 안 하시면 얼마 못 사신다는데.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. 한 인간으로서, 아버지로서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, 임마. 부장님, 땅 꺼지겠어요. 자, 드세요. 아이고, 저 내가 먹는다니까. 아, 자, 민주야, 그만이요. 괜찮아요, 아버지. 얼른 아하소. 아이고, 오늘 이 김만복이 아주 호강을 하네. 그래도 말이야, 당신이 해준 밥이 더 맛있어. 그래요. 아, 강산아, 기운 좀 내. 아, 젊은 놈이 웬 한숨이요? 아이,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니?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뭔데? 저희 분가하면 어떨까 해서요. 아버지, 어머니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장인어른 모시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갈까 해요. 그래야 수술 후에도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둘째 너 저번에 큰애한테 분가하고 싶다고 한 거였니? 그럼 아버지 병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. 내가 안 된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. 어머니, 그땐 분가 생각 없었어요. 아버지 편찮으신 것도 몰랐고요. 네, 맞아요, 어머니. 그리고 이번에 분가 얘기를 꺼낸 건 저예요. 그렇게 해. 이 여보. 뭐 딴 데 찾아볼 거 없이 양평 별장이면 되겠구만. 드세요. 아버지. 아, 못 알아들어? 멀쩡한 별장 내버려두고 딴 데 찾을 거 없다고. 거기만큼 괜찮은 데도 없지 싶다. 양평 별장? 도련님한테 유산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야, 뭐야? 아버님. 작은 애, 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. 예. 너희 아버지 챙기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해라. 그래, 그래라. 우린 신경 쓸 거 없어. 아버님,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. 사돈이 너한테 하나뿐인 애비겠지만 나한테도 마지막 남은 하나뿐인 내 친구다. 예, 아버님. 어머니,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심각한...